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럼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고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에 정도는 없지만 분명히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처음 하는 것들이잖아요. 근데 방법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열심히 싸울 거예요. 그게 뭐가 되든지 싸우긴 싸웠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힘이 두 배, 세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리본백이나 패치 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가족한테 힘이 돼요. 왜냐하면 아, 뜻을 함께 하고 있다, 함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큰 뭔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패치 하나 다는 작은 행동부터 해주시면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. 그리고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미안하다. 제가 너무 잘못 자른 그 대가로 이런 사회를 젊은 분들한테 물려준다는 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되고요.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가 되겠다는 거하고 수영이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수영이 부끄럽지 않게 두 눈 마주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잘 살다 왔다고 말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 거고요. 떳떳하게 살 겁니다. 그리고 누구 말씀이 제일 감사라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만큼 감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. 우리들 기억 속에 긴 시간 동안 기억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힘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 그 힘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.